자, 참가번호 9번 유니콘 밴드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9팀을 만나봤는데요. 모두 다 개성이 강해서 우리 심사위원분께서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지익환 씨와 유니콘 밴드의 최고점, 최저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익환 씨 노래 제목이 좋겠다였고요. 최저점은 윤종신 님께서 6.0 주셨고요. 최고점은 안도현 님께서 9.2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만나보셨죠. 유니콘 밴드 노래 제목은 꿈으로 간다 였습니다. 최저점은요, 여병섭 님께서 7.1 주셨고요. 그리고 윤종신 님께서 9.0을 주셨습니다. 예. 자, 여기서 지익환 씨 노래 제목 좋겠다에 최고점을 주신 안도현 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2라는 높은 점수 주셨는데 이유가 뭐였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 좀 남하고 비슷한 것보다는 좀 다른 거, 확실히 다른 어떤 것에 쏠렸고요. 좀 현실에 대한 조롱과 문제의식, 뭐 네. 이런 것들이 저는 가사를 주로 봤습니다. 네. 그 음악과 퍼포먼스 외에 그 뒤에 있는 의미적인 것들을 많이 점수를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